딱 손절 잡고 그냥 봅니다. 어제랑 비슷하게 외인들은 올라가면 지속적으로 물량들을 늘리고 있고요. 500억 정도를 늘리고 이 자리까지 해서 총 1000억 정도를 매도로 늘려놨습니다. 우리는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를 볼 거고요. 오이 왜 난리나 또. 오히려 뭐 미친 것 같습니다, 애들이. 오케이, 국선 좀 집중하고 하고요. 오일이 빠지니까 얘네들이 걔네들 눈치 보고 빠지네요. 여튼 아 오일 무섭습니다, 애들. 자, 우선은 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얘네들 마음대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2025, 그 자리까지만 드실 분들은 일찌감치 2530에다가 익절을 겁니다. 오면 딱 거세요. 바로 또, 똥, 침만 바르고 튕길 수 있으니까. 제가 2025를 보기 때문에 30 정도 익절 좋고요. 추가적으로 더 0.5% 보실 분들만 위에서 익절을 대놓고 봅니다. 위에서 익절을 따라가 주세요. 여러분들. 위쪽에서 익절을 본청 이상에다가 따라가 주세요. 물량들이 많으면 잘안 잡혀져, 익절할 때도. 요즘 아시아 애들이 아 걔네들이 그래 봐보세요. 자, 다른 분들도 봐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미국 애들이 양악한 게 얘네들 저가를 낮춰놓고 얘네들 어제 그랬죠. 얘네들 이 정도 갖고 오느라고 노름시킨다고 막판에 밀어놓으니까 아시아 애들도 뒷자리 윗자리를 갈 수가 없죠. 근데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얘네들을 차라리 아시아 시장에서 빠지길 바랍니다. 아시아 애들이 마지막에 낮추고 뒤에 애들이 얘네들이 익절하길 바라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물량들 늘리는 거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요. 완전하게 애들이 그림을 만들어가고 의도를 만드는 게 보이죠. 받아 놓고 아, 여튼 매도 투기가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장 때뭐한 거의 6% 움직이죠. 미친 거죠, 요즘 장들이.
또 찍다마노 유은병. 아이 새끼들 또 찍다 돌리노. 자, 이 바운더리에서 좀더 길게 보실 분들은 229.60까지 손절 올려놓고 보시고요. 거기까지 보기 싫다. 만약에 사태입니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윗자리에다가 본청에다가 걸고 보세요. 익절이 안 되셨을 것 같으니까 위에다 익절 따라갔으면 다행인데 익절 못했다. 근데 난 수익을 내고 싶다. 본청 근처에다 익절 잡고 보세요. 아직 그림은 유지 중이라고 봅니다. 대신 바운더리가 작아서 지속적으로 파동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 관점이고요, 아직. 혹여라도 얘네들이 뭐 재수없게 얘네들 왔다가 또 이렇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 좀 손질을 멀리 보라는 거예요. 아예 아래까지 다 보실 분들은. 그리고 난 두렵다 그러면 익절하고 나서 다시 위에 올라와주면 다시 때립니다. 차라리 그게 낫고요. 위에서부터 빠져서 눌리는 그림들 아직까지 그 그림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 관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더 찍고 이러냐 또. 참나 시끼들. 자, 포지션 갖고 있다. 1번 안 갖고 있다. 0번 연입니다. 지금 포지션이지, 이 작은 포지션. 참, 애들. 얘네들은 지수들 종합적인 분위기 한번 보시라고, 옆에다 놔뒀고요. 변동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업종별 지수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식하면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분석해야 될 애들이죠. 아, 잘하려면 너무 할게 많아. 여튼 아직까지 그 관점으로 똑같이 보고 있고요. 단지 작은 애들을 바로 앉혀주고 반등을 해주니까 기분 나쁘죠. 불안불안하게 하니까. 거의 1포 가까이 먹고 싶은데, 이 거지 같은 것들이, 0.5포 내외에서 익절을 할까 말까 고민하게 만드니까. 기분 더럽죠. 그 안에도 장도 안 좋은데, 씨. 정말 유가 때문에 유가 불안정세가 우리 증시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친 듯 보입니다. 여튼 바운더리는 뭐겠어요, 저는. 오늘 이만큼 바운더리를 보고 이걸로 믿고 싶겠죠. 지금 생각은 그냥 이 정도 바운더리로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바운더리를 주력으로 그냥 오늘 윗자리 추세 아직 안 보고 그냥 익절 구간에다 익절 잡아놓고 그림이 정말 틀어지면 그때 분할 하나를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들 되시죠? 어제 윗구간 그냥 이 바운더리 최상단 부근에다 익절 잡아놓고 그러고 국선도 하고 오후에도 보고 이러고 있자고요.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뭐 배팅해서 상공대에 맞춰서 여기서 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그림들이 뭐라 그럴까
여튼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예. 느낌은 유로존 위기 때 유로 때문에 힘들었던, 매수세들이 힘들었던 그런 장보다 굉장히 훨씬 더 극단적인 그림으로 느껴집니다. 요즘. 저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불안한 겁니다. 사실 저가는 기회니까 땡큐인데 항상 저가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특히 그러니까 오일 같은 경우가 그렇죠. 걔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종합지수 자체가 이 바운더리를 버티냐 못 버티냐 기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반등을 해주거나 지켜서 올라온 놈들은 다시 때리기가 편한데, 저가에서 머물러서 계속 이렇게 하반 경직성을 보이면서 반등 여력을 주면서 싸운 애들은 또 무작정 대응하기가 골치 아픕니다. 종합지수는 작은 채널 상단에 붙어 있고요. 자, 1차 마무리 들어갑니다. 1차 마무리 들어갑니다. 0.74 1차 마무리 들어가시고요. 익절을 잡고 보던지 아니면 정리하고 무포로 관망하시라는 겁니다. 한계약자들. 또 나는 하나 들어갔는데 뭐 이씨 뭐또 1차고 또 2차는 뭐고 이씨. 한계약 분할할까 막 띠발띠발 이러지 마시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두 계약 이상이면 좀 정리 들어가시고, 한계약자들은 익절을 위쪽에서 잡고 가시던, 아니면 포지션을 정리하시고 관망하시라는 겁니다. 얘네들 안 넘어가면 추가적인 하방들 봐도 되겠죠, 지금. 그리고 매수는 뭐 최소한 이 자리부터 대응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매수 친 애들은 20부터가 1차 자리가 될 거고, 얘네들 오는 애들 보고 결정을 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먹어도 먹은 기분도 안 나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네요. 머릿속의 불확실성입니다. 전반적으로 물량이 많이 들어가면요. 익절 자체도 어렵고요. 10개 먹자고 하면 10개가 그 자리에서 거의 익절이 잘안 됩니다. 지정가를 걸어놓지 않은 이상은. 그몇 개가 불안하게 빵 치고 반등을 해요. 그럼 뭐 15개, 20개 익절을 딱 보고 있는데 또 절반이 반등돼 있어. 아씨, 뭐, 계속 매매들이 한두 계좌로 할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물량 늘리신 분들은. 저는 항상 방송도 극과 극을 가봤고, 매매도 최소 물량과 최대 물량을 왔다 갔다 해봤기 때문에, 그게 뭐가 장단점인지 명확히 아는데, 우리 개미삼촌님이 성격이 급해가, 어제도 차분히 하자는 거, 혼자 열심히 해서 한 3분의 2 정도 찾아온 것 같더니, 끝내, 좀 쉬고 하자, 쉬고 하자 하는데, 또 패팅 들어와서 다시 뱉어놓으니까 거의 멘붕에 약간 빠지신 것 같아요. 근데 좀 차분히, 잠깐, 잠시 쉴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쉴 필요가 있어요.
실력이 되니까 그 실력 가지고 빨리 얘네들을 복구해야지 생각할 게 아니라, 실력이 되니까 천천히 시간만 있으면 난 복구가 된다. 이렇게 마인드를 전향해야 되는데, 그걸 조급하게 생각을 하면 힘들어집니다. 본인 능력치를 다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사이코패스. 그래서 하는 지인들이 사이코패스라는 거예요. 흥분해야 될때 흥분하지 않고 일 자체는 냉정하게. 사이코패스 딱 그런 이미지다. 살인해놓고 그냥 냉정하게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이. 매매가 꼬여도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차분하게. 그래서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력을 100% 발휘하려면 어차피 차분해져야 돼요, 본인이. 세 개로 당했더라도 하나로 세 번에 나눠서 다시 찾아올 생각도 해야 되고, 그렇죠. 난저 자식한테 해머로 맞았는데, 내가 쟤를 죽이고 싶으면, 내가 해머로 친다는 생각보다는 주먹으로 죽을 때까지 치겠다. 그 마인드죠. 저 새끼가 나 죽이려고 해머로 때렸는데 나는 이쑤시개 들고 가서 죽을 때까지 찔러보겠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마인드로 매매에 임해야 되는 게이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머리는 복잡하더라도 매매는 차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많이 싸우는 거에 대한 장점은 있죠. 추세 라인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얘네들 넘어가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자리들 보신 분들 유지해도 좋겠죠. 항상 어디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요. 시간 되시면 지속적으로 매도세들 더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자리들 보신 분들은 0번 눌러주세요. 시간 되실 때. 그리고 2차 자리들 얘네들 본다 그랬고요. 추세는 지금 사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우선 자리 체크는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벗어나서 얘네들을 227.45, 226.45 1폭씩 그 아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이는 거는 이 정도 바운더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대다수 회원님들 여기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 위에다가 익절을 잡고 나머지 애들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랫자리는 매수라고 어느 정도 지금 확률을 5대5라고 보자면 7대3 정도의 기분으로 배팅할 수 있을 때 매수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건 틱이라도 줄 만한 중요한 저항점이라는 거 인지들 하시고요. 말은 하고 있는데 계속 머릿속은 복잡하네요. 전반적인 큰 흐름들 어떤 결과를 낼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한 타임 끝났기 때문에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음악 좀 듣겠습니다.